이거요. 이 늦은 밤에 뭐 하냐고요? 아까 전에 네 마크 아니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3편 한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진짜 3편 준비해왔습니다. 3편을 노는 거라고 했죠? 그쵸, 카메라맨? 네. 그래서 노는 거를 준비했습니다. 요 레드스톤 골렘과 괴물은 바탕화면이고요. 그리고 이 책상은 좀 아니, 어둡게 하려고 했습니다. 이제 시작하죠.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노는 거 시작하죠. 레드스톤 괴물입니다.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이거 나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. 4시간 걸렸죠. 네. 다음.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. 레드스톤 괴물이요. 나 거기다 틀리기까지 했어요. 수행 그래서 착오가. 이빨로까지 빼고. 오, 노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네,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세요. 그럼 이빨 다 부서지고 사상해요. 그리고 얘는 레드스톤 골렘입니다. 레드스톤 괴물보다 진짜 약한 애죠. 아니, 좀 약한 애죠. 근데 왜안 세워나? 레드스톤 골렘은요, 잘안 세워져요. 괴물은 잘 세워지는데요. 발이 커서요. 그리고 요거는 그냥 물러겠어요. 저는요. 뭐하라고 놓여있는지는 뭔가 같은데? 갖고 놀라고요. 한 배경? 제작들 네, 그냥 꾸미는 거 같고요. 이거는 상자를 아니 상자를 싣고 있는 돼지입니다. 황금 상자를 싣고 상자를 있는 싣고 싣고 있어요. 있어요. 네. 이 황금 돼 아니 황금 상자를 들고 있는 돼지를 죽이면 게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게임에서는 못 받을 아니 요 레고에서는 못 받을 수 있지만요. 그리고 얘는 캐릭터입니다. 캐릭터들 스킨들입니다. 스킨 마크에는 진짜 많은 스킨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에서는요,
어마어마하고 진짜 센 괴물들과 몬스터들과 우민왕을 우민왕과 싸워야 됩니다. 우민왕 우민왕이 뭐냐면요. 우민들의 왕입니다. 우민은 마을 마인크래프트 주민을 습격하고 있습니다. 무려 파괴수도요.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파괴수가 없습니다. 그게 있다면 진짜 약할 것 같은데요. 아니 좀 쎌 것 같은데요. 근데 요 레드스톤 괴물은 생각보다 셉니다. 세요. 요게 보이듯이 용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요. 오늘의 놀이는 여기까지? 아니요. 아직 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뭔.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언제 시작하나요? 이제 캐릭터 설명했고요. 캐릭터는 설명 다 했고요.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캐릭터를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캐릭터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.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요. 그러면 놀이 시작하죠. 진짜로 시작하죠. 꼭 편집해야 돼요. 뭐라고 편집할까요? 내일 편집이에요, 내일. 알았어. 시작해요. 오, 깜짝이야. 다음에 시즌 1부터 할 거니까요. 레고 시즌부터 할 거니까요. 한번 게임 시즌, 레고 시즌 그렇게 할 거니까요. 한번 다음에는 제목부터 잘 보세요. 와, 드디어 레드스톤 블랙 거 너무 좋아요. 대단하다. 이걸 한 번에 다 만들다니. 레드스톤 골렘과 괴물은 그리고 체력과 힘 아주 셉니다. 공격력이 아주 세고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. 많습니다. 그래서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요. 하지만 게임에서는 쉴지도 모르지만요. 게임 캐릭터랑 비슷해요? 아주 똑같습니다. 한 개만 빼고요. 한 개는 없는 거예요.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네. 추천해 줄 만한가요? 아주 합니다. 아주 합니까? 추천을? 네.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추천을 많이 합니까? 요 뒤에 다는 게 있거든요? 디테일하네요. 이것도 장식일걸요? 여러분도 재밌게 만들어보세요. 안다고 했잖아요. 지금 놀고 있잖아. 이렇게 자연스럽게 엔딩을 해야죠. 그쵸? 뭔... 안녕. 아, 아직 끝 아니에요. 10분은 돼야죠. 왜요? 15분 편집이잖아요. 꼭 15분을 채워야 되나요? 16분이어도 돼요. 어차피 몇 초짜리 편집이기 때문에.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아니, 잠깐만요. 자체 편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흔들기 흔들기 두구두구두구 푸슈푸슈푸슈 무찔러라 푸슈푸슈푸슈 뭔가 튀어나왔습니다. 떼고
그렇지. 입으로 그런 효과음 나니까 좋은데?